법회 인유분 제1이라. 경문보다 더 크게 해놨네. 목차인데. 법회에 대한 금강경 법회를 하는 제일 처음 까닭을 인유라고 하죠. 첫 출발, 첫 시동을 걸어서 금강경 법회에 제일 처음 인연이 되는 그러한 인유가 되는 분이라고 해서 그것이 제1, 제2 해서 32까지 나가요. 32. 이것은 원래 금강경에 있는 건 아닌데 남북조 시대에 손영태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전부하면 금강경에 32분이 나옵니다. 양나라 손영태자. 양손영태자. 천재요, 천재. 손영태자가. 중국의 유명한 글이 있죠. 문선이라고 하는 책이. 문선. 글을 또 잘해요. 천학 문장이고. 문선이라는 책이 수십 권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백여 권도 아마 더 되는가 그럴 건데, 이 문선의 중국 사람들 그 유명한 글을 문선에다 다 모았는데, 이게 손영태자의 작품이다. 손영태자가 글도 잘하고, 또 학문에 조예가 깊고, 도에도 조예가 좀 있어요.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은 양무제 있죠? 불신 천자인 양무제의 아들이요. 손영태자가. 그래서 손영태자가 금강경 32분을 지었어요. 금강경 전체를 32분으로 분류를 했죠. 분류가 잘 되었기 때문에 후대 손영태자의 32분을 금강경에다 딱딱 넣어놓은 거예요. 목차같이 금강경을 32가지 그 항목으로 32분을 만들어서 손영태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글을 참 잘한 사람이에요. 양무제는 성이 소씨 아니요? 소통이. 아니, 소연이, 소연이고, 이분이 소통이고. 그런데 32분을 설라고 이 세상에 나왔는지 32살 먹고 가셔버렸어. 그러니까 그 숫자하고 자기의 연대하고 비슷하지요. 원래 철인들이 많이 못 사는 경우도 있지요. 율곡도 사실은 얼마 못 살았죠. 율곡은 한 50여 세 살았던가요? 금강경 제일 첫머리가 여시아문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요.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결집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여시아문이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경전마다 경전 제일 첫머리에 여시아문 일시불이 어느 곳에서 계시면서 설법을 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이와 같음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아나율 존자가 아난을 시켜서 물으라고 했습니다. 아난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슬퍼서 비감에 마음이 착잡해가지고 물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나율 존자께서 아나는
너는 이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결집할 사람이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물어야 된다. 세상 떠나시면 물을 길이 없으니까 빨리 물어라. 그러면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고 아나니 말하니까 아나율 존자가 네 가지를 물어라. 그 중에 여시아문이 해당이 됩니다. 네 가지를 물으라고 한 것은 부처님 경을 결집할 때 경의 첫머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시아문이라고 여시아문 일시불 제 5처 어느 곳에서 즉 말하면 비구들 또는 어떤 대중 몇 사람과 이렇게 설법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경전 제일 첫머리에 여시암은 일시불 제 무슨 사위국이든지 제 기숙극보동원이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 가지 또 물으면 뭐냐면은 부처님이 계실 때는 차익을 악성 비구 차익을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차익을 길들이고 차익이라는 사람을 잘 교복시켰지만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 차익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걸 물으라는 거죠. 차익이라는 비구가 있어요. 악성이죠. 악성 비구 차익이라요. 성질이 좀 못 되었지요. 차익이라는 이 사람은 부처님 바부라요. 말을 끄집고 다니는 부처님 팔상록에 보면 근척이라는 말을 타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지요. 그 말을 끄집고 다니던 그 차익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에 그 사람도 중대했어요. 사실은 천한 천인이겠지요.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귀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라도 출가 사문이 된다면은 허용을 하셨지요. 그런데 성질이 좀 고약해요. 깡패 성질을 가져가죠. 말이나 꺼집고 다니는 사람이 뭐 얼마나 품행이 좋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부처님 배경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다른 비구들한테 함부로 하고 또 자기가 주목심이 좋으니까 다른 비구를 공갈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질이 고약해요. 중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다른 비구들이 골치 아픈 존재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이 그리 말라 하고 명령을 하시면은 차이기가 고분고분은 말을 잘 듣지만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저 차이기를 누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잘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이 또 물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묵빈대치 하라. 차익에 대해서는 여러 비구들이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대꾸를 하지 말고 묵빈으로 대치를 하라. 묵빈대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자는 상대라는 대자죠. 이 대자. 묵빈이란 말은 차익에 대해서는 말을 수작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찬물에 기름 돌듯이 완전히 그 비구들 거기 그 속에다 넣어주지도 말고 그냥 침묵으로 배척을 하는 거죠. 말 없이 배척하는 것이 묵빈이라요. 침묵으로서 빈척하는 것. 물리칠 빈자지요. 묵빈으로 대치를 하라. 묵빈. 요즘에 묵비권 행사한다고 그러죠.
육빈으로 대치해라. 이것은 빈척한다고 해가지고 빈척이란 것은 물리치는 것을 빈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차이기가 꿍 떨어진 내가 되었지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 배경을 믿고 자기가 함부로 의시되고 그랬는데 부처님도 세상 떠나셨고 또 여러 비구들이 자기하고 상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자기 참 사람은 고립되면은 그보다 불쌍한 게 없잖아요. 사람 축에 넣어주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차이기가 그 후로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성질을 너무 난폭하게 잘못 써놓으니까 비구들이 나를 상대를 해주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성격이 완전히 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인자해지고 난폭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멸 후에 이제 자기가 개과천선해서 반성해서 잘 된 사람이 바로 차익이라요. 또 한 가지 물은 것은 뭐냐면은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부처님의 의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은 우리 비구들은 제자들은 누구의 의지를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하고 그걸 물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신 분이 낱낱이 묻는 대로 다 답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계로 유사하라. 이걸 이제 물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너희들이 받은 바 250개, 비구계나 삼위계나 보살계나 내가 말한 계율이 있으니까 그 계율을 하나 표본으로 계율에 의지해서 스승을 삼고 공부를 해라. 이제로 유사하라.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석가모니 대신 계를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스승으로 모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탈이 없죠. 교단이나 불교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불상사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후에 율장을 많이 편찬했죠. 사분율, 오분율, 십속율, 승지율 모두 율장이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3장 가운데 계를 주로 한 것이 율장입니다. 또 한 가지 물은 것은 어디에 머물러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걸 물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이 그렇게 물으니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또 답을 하셨죠. 이 사념 저 주가라. 사념처에 의지하여 머무르라. 사념처. 네 가지 생각하는 사념처에 의하여 머무르라.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답을 하시기를 사념처에 의하여 머무르라. 저기 보면 사념처가 나오죠. 그 사념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쪽에 요 선풍기에서 세칸 오면은 37 조도품 제일 첫머리에 사념처가 나오죠. 세 가지 염처요. 볼관장, 관심, 우상. 또 관소, 스티코.
만법 무왕 관심무상 관심부정 저 순서대로 이것을 사념처라고 해요. 마음은 무상한 걸로 관해라.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생각이 자꾸 변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면서 마음도 믿을 게 못 들죠. 그러니까 이 사념처는 소승불교 소승 교도들한테 말씀하신 사념처라요. 마음을 무상한 걸로 관찰하라. 마음은 항상함이 없고 덧없이 이 생각 저 생각 허망하게 일어났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 관찰해서 그 마음에 끌리지 말고 그 마음에 휩쓸지 말고 그 생멸심에 생멸한 것이 내나 무상이죠. 무상한 것으로 관찰하라. 관수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용, 수용물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이 의식주 생활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으로 관찰하라. 그래서 오용락에 끌리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거처에 대해서 너무나 호의호시 호강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이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으로 받을 숫자 수용, 수용이 우리가 받아 쓰는 모든 느낌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수용 같은 것이 다 괴로운 걸로 또 이 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고수, 낙수 하는 거 그래서 이 수는 이 괴로운 것으로 관찰하라. 수용하는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사는 이것이 다 괴로운 것으로 관찰해서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죠. 또 몸은 깨끗이 못한 걸로 관찰하라. 관심 부정. 몸은 더러운 거죠. 대변 소변이 피고름이 몸에 부정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몸이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지 깨끗하거나 아름답거나 예쁘거나 뭐 보잘것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가죽주머니에 피 같은 거, 똥 같은 거 담아놓은 것이 몸이다. 부정관을 해라는 거죠. 소승 불교는 계를 잘 지키고 젊음을 잘 성화시키려면 부정관을 처음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몸을 부정한 것으로 관찰하라. 또 법에 대해서는 무화로 관찰하라. 우주만법 여러 가지 현상계나 본체계나 여러 가지 법은 나라고 하는 게 없다만 소승불교가 무아 사상이죠. 그렇게 관찰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열반경에서 대승 사념처는 좀 달라요. 대승 사념처는 저런 식이 아니에요. 저것은 소승불교 소승 사념처죠. 처란 말은 어떤 게 처가 되느냐?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사처지요. 마음하고 수용하고 몸하고 법 이것을 사처라고 하고 이 관심, 관수, 관신, 관법 이런 것은 관이 바로 염이라요.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네 가지로 이 신수신법을 부정하다, 괴롭다, 무상하다, 무화하다 그렇게 관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염철 네 가지이기 때문에 사하고 염원이 관자가 염이고 신수신법은 이건 처고 원래는 신수신법인데 이것이 1번이고 이것이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답업이요. 네 번째요. 번호가 저렇게 쓰고 나는 저렇게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됐지. 순서는 처음에 관신부정, 관수시고, 관신무상, 관법무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신법. 그러한 네 가지 부름 가운데 경전을 편찬할 때는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으니 어느 때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면서 어느 제자들과 어느 대중들과 함께 계시면서 설법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경의 여시아문이 다 나온 거요. 일시불이 돈도 일시불로 다 지불해야 되겠구만. 일시에 일시란 말은 한때 어느 때 부처님이 금강경 설법을 하실 때가 언젠가는 알 수가 없죠. 일시로 다른 경도 역시 다 일시로 전부 다 똑같이 독일적으로 일시라고 했습니다. 일시란 말은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한때 또한 설법을 말씀을 하시는 이 설법과 또 법을 듣는 청법, 설법과 청법이 한자리 한때가 된 그러한 일시.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고 정할 수가 없는 그 신법을 마음의 법문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일시라 하기도 하고 무라가 동체가 되는 때 그때가 일시지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될 때 그때가 일시. 그런데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시간마다 다 달라요. 미국 시간도 다르고 한국 시간도 다르고 세계 각국 나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무슨 어느 시간 그렇게 정하기는 곤란하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은 이 인간 세계만 기준한 것이 아니라 천상이고 인간이고 귀신 세계고 또 인간도 남주 세계, 북주 세계, 서주 세계, 동주 세계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인간의 사주 세계도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일적으로 일시라고 해라. 그것도 기준이 있죠. 또 인도 사람들은 시간 밝히기를 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일시라고 하는 것이 무던하지요. 자원 여러 가지 일시의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그냥 일시라고 해라고 이렇게 정하신 그러 때문에 일시라고 모든 경마다 다 일시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어느 때라고 했죠. 때는 중요시 하지 않고 밑에 장소와 그 참석한 대중만 분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은 별로 중요시 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서 어느 누구누구하고 같이 계신 것만 그것만 확정만 지으면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불이라고 그냥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 급고 도관에 계셔서 대비국 무리 대중 1250인과 더불어 함께 계셨다. 때와 장소가 다 나왔죠? 또는 대중까지 다 나왔죠? 이걸 여시아문은 믿음을 강조하는 말이고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난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었다는 말이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서 이렇게 들었다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모든 종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불경에도 여시라는 것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불하는
체득하는 거예요. 이 네 단계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시야문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시가 이와 같다면 틀림없는 거죠. 진리 그대로가 여시요. 진리에 어긋나면 불여시고 불여우. 불여우는 안 좋고 여우가 되더라도 그냥 여시가 돼야 되죠. 백여시같이.